폭식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될까? 자기 학대 행위예요. 자기가 그런 스트레스나 심각한 고통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서 먹는 걸로 감정을 나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적인 정신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또 사적인 사연 보내주셨는지 바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헤란쌤 안녕하세요. 매일 밤마다 야식에 홀린 제가 좀 이상해서 사연을 써봅니다. 제가 평소에도 식욕이 많아서 늘 점심과 저녁을 두둑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밤 10시 정도만 되면 이상하게 또 허기가 져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맵고 짜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들이 주로 생각납니다.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에 또 배달을 시킵니다. 막상 먹을 때는 너무 좋지만 소화를 시키고 자느라 1시, 2시쯤 잠이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야식을 찾게 되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받은 날 야식이 왜 더 땡기냐? 야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진단명은 없어요. 폭식하는 병은 있어요. 왜 폭식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약간 해결된다고 느낄까? 먹는 거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내 만족 행위예요.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위. 그 반면에 폭식 행위는 또 가장 쉽게 나를 내가 괴롭힐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해요. 매운 것이든 뭐든 간에 폭식을 해서 위를 막 찢어지게 어떤 고통을 준다는 거는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학대 행위예요. 일종의. 원래는 스트레스를 분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을 못하니까 먹는 걸로 감정을 나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사실은. 특히 밤에 폭식을 많이 하긴 합니다. 낮에는 자기 일과가 있기 때문에 이 폭식에 집중할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밤 10시 이후가 되면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 갖다가 자는데 이때 외롭거나 공허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실제로 음식이 땡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외로운데 음식을 왜 먹어요? 참 신기한 게 음식을 먹으면 위가 차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위에 음식이 차서 생기는 포만감인데요. 뇌가 조금 약간 바보 같은 게 배가 찢어지게 아픈 건지 내가 마음이 아픈 건지 잘 구별을 못해요.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한테 고통을 줌으로써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죠. 자기가 그런 스트레스나 심각한 고통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서 먹는 걸로 자기를 보상하고 처벌하고 이런 자기 학대의 고통을 빙자해서 잠깐 잊은 건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매운 거를 먹으면 자극을 받잖아요. 통각세포가 자극이 돼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자극이 쾌감이나 어떤 강렬한 감정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압도할 수가 있겠죠. 아주 흔한 예로 러너스하이, 그러니까 많이 달리기를 오래 해서 몇 킬로 이상 뛰게 되면요. 힘든 게 잊혀지고 어느 순간 기분이 붕 뜨는 것처럼 하이, 기분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고통이 한계치가 되면 뭐 일종의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고통을 잊는데요. 단 거 먹어도 스트레스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글루코즈라는 당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약간 좋아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예민해지고 실제로 그래서 당 떨어졌을 때 뭐 초콜릿을 먹어라, 공부할 때 초콜릿 먹으면 공부 잘 된다. 약간 일리가 있어요. 식사장애. 예전에는 이제 섭식장애라고도 했는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식증이 있고 또 대식증이 있고 폭식증이 있어요. 이 거식증은 원래 정식 의학적 명칭으로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그러니까 신경성으로 식욕이 없어지는 병이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틀려요. 거식증은 음식을 싫어하지 않아요. 음식을 원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 집착할 수도 있어요.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혐오해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맛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저체중이 되는 거죠. 그럼 대식증은 뭐냐? 신경성 대식증은 똑같이 체중이 부는 것에 대한, 체중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폭식을 한 다음에 빼내든지 토하든지 해서 여튼 정상 체중이랑 비슷하게 유지를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저체중은 안 논다는 거죠. 둘이 약간 성격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살이 안 쪘는데 자꾸 뚱뚱하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리고 뚱뚱해지면은 과도하게 너무 불안해.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거든요. 폭식장애는 거식증, 대식증 이런 것과는 달리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는 거야.
뱉어지게, 그리고 아, 또 먹었구나, 혹은 나 스트레스 때문에 또 폭식했구나라고 본인이 깨닫곤 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많이 먹는데 뭐 손을 넣어서 토한다든지 토하는 건 이런 보상 행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뭐 많이 먹을 수 있죠. 예. 다만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내가 뭔가 마음이 허한 게 있나? 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 같은 감정을 넣으면서 지금 나를 학대시키고 있구나, 나를 학대하는 어떤 고문으로서 잠깐 이걸 잊고 있구나, 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좀 아껴야 돼요. 나한테 쓰레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내 쓰레기는 밖으로 풀어야 된다. 절대로 이 폭식으로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늘 사적인 정신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딱 출근할 생각을 하면 일요일 오후부터 뭔가 우울하고요. 집에 가면 괜찮아. 그냥 우울증 차이는 뭐냐. 이 업무를 할 역량이 못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지쳐서 그런 거예요.